중국 공산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은 부도 안 나요. 무한정 자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헝다그룹도 그렇고 비구이완도 그렇고. 왜 부도가 나느냐? 공산당이 버린 거예요, 거기는. 없어지면 안 돼라고 하는 산업들은 안 버려요. 그럼 무한정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게 돼요. 중국 경제가 저는 성장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뭐 그게 4.7%가 될지 얼마가 될지 사실 그 숫자도 믿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중국의 통계치를 믿기가 어려워지는데 지난번에 왜 그 청년 실업률 발표를 할 때 21.3%까지 갔었는데 그 갑자기 발표를 중단하고 다시 통계 방법을 바꿔서 발표를 했는데 14%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또 2023년 성장률이 5.3%라고 하는데 각종 다른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그 1.5%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를 이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숫자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성장은 할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경제가 성장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요.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 이 새롭게 지금 들어온 새로운 길, 이 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러면 중국 인민들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들 수준이 다 높아진 거예요. 관광여행도 많이 다녔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8년, 19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선 중국의 새로운 길, 이 길은 그런 경제성장이 아니다. 숫자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과 인민들의 삶과는 무관하다. 인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것은 소비자를 위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들어선 이 성장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산업을 위한 길이고 전쟁을 위한 길이고 중국, 위대한 중국을 위한 길인 거예요. 소비자의 삶은 글쎄, 아니다. 지금도 보시면요. 중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냉장고, TV 이런 거,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이잖아요. 이 내구 소비재의 그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또, 저축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어나고, 금 투자는 늘고, 자, 그러면서 성장률은 5.3%래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자, 5.3%가 맞다고 해봅시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5.3%래요. 도대체 어디서 성장을 한 것일까? 그 성장은요, 반도체 만드는데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기차 만드는데 엄청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나요?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나요? 물론 그거를 하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은 돈을 벌지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의 국영은행들의 대출 정책이기도 하고 그게 공산당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질 생산력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질, 새로운 고품질의 생산력 뭐 이런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 정책에. 자,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태양광,
전기차 또 뭐 풍력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중국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오히려 더 피폐해질걸요? 왜? 엄청난 그 감시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해지고 정교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가 발전하면 중국이, 중국 인민들의 삶이 좋아질까요? 반도체, 지금 같은 7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들어도요, 중국이 만드는 이 7나노 반도체의 원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 첨단 반도체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은 첨단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극자외선 장비, 그거가 있어야 10나노 밑에, 10나노보다도 더 첨단 반도체를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TSMC도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뭐 인텔도 그러고 다 그 장비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DUV 장비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이전 단계의 그 반도체 제조 장비인 거죠. 네. 그걸 써서 7나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메이트 프로라고 하는 것을 작년 9월에 출시를 했고, 네. 그 중국에서 지금 그게 팔리고 있잖아요. 7나노 급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의 생산 원가가 얼마냐? 안 밝히고 있죠. 안 밝히고 있어요. 그건 SMIC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 SMIC가 DUV를 가지고 그걸 만들려면 실패율이 굉장히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국영은행의 대출이고 또 보조금들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중국 경제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7나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전체가 다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TSMC가 만들면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면 만들 수 있는 것을 여기는 한 100달러를 들여서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데이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전쟁할 때는 필요한 거죠, 그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GDP 경제성장의 계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걸 만들었다고 장부상으로는 기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일반 인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거죠.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장률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지 뭐 그 소비는 줄어들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율배반적인 경제 구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진짜 큰일이 났죠. 큰일이 났어요. 그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개의 빨간 줄입니다. 그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게 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와 관련된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전체 자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장부 가치 보면 이 자산 항목이 있잖아요. 그 자산 항목 중에 채무,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이 있어요. 빨간 선. 요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구이안도 그렇고 헝다그룹도 그렇고 이게 80% 수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계속 빚으로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해왔는데 즉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돌려막기 상태의 개발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게 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죠.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그 중국의 부동산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선분양이 기본적인 관행입니다. 예. 선분양이 돼 있는 이 주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그 계약금, 중도금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떼게 생겼네? 그래서 막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 시위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분양 받은 사람들은 잔금은 더 이상 납부를 안 하겠죠. 예. 잔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갚아는 나가야 되는데 돈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 파산을 하는 거죠. 그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다운이 되는 거고, 그 처음에는 그게 그 이 작은 도시, 예를 들어 뭐 인구 300만 이하의 예를 들어 뭐 3선 도시, 중국의 도시들은 1선, 2선, 3선 뭐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선 도시가 1000만 이상 도시고 3선 도시면 이제 중규모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도시들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점 퍼져서 1선 도시까지도, 그래서 베이징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쉔젠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거는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에요. 그 정부 정책은 그럼 왜 나왔을까? 이것은 시진핑 주석에게서 나온 거예요. 시진핑 주석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는 직접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중국의 국영은행들,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다 국영은행이잖아요. 국영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게 3조 홍선 정책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회수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 부도 사태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시진핑은 왜 그러느냐, 공산당은 왜 그러느냐, 이 시진핑 주석도 그렇지만 공산당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산력은 늘려야 돼, 하지만 소비는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갖고 있어요. 소비가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한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것인데 소비는 나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잉여 생산, 과잉 생산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자, 이게 본질이에요. 이 공산당 경제가 가다 보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는 부족해요. 중화학 투자, 이쪽은 뭐가 남아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 문제는 해결이 될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왜? 아, 시진핑 주석이 지금 1인 체제인데 그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국영은행들, 중국 대형은행들의 대출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그 돈은. 그거는 다 제조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특히 신질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중요한 산업들인 거거든요. 그 신질생산력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그게 인공지능이고 태양광 패널인 거고, 그게 전기차인 거고, 뭐 반도체인 거고, 뭐 이런 거죠. 그쪽으로 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쪽, 이거는 다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안 그래도 중국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 6,500만 채가 빈집으로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빈집하고 중국의 빈집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빈집 또 일본의 빈집은 노인들이 떠나서 빈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낡고 살기 불편한 집들이 빈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빈집은 그게 아니에요. 새 집들이에요. 새 집이고 주인도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빈집으로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를 주기보다도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이 맞아요. 투기 대상으로 집을 사들인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다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집을 비워놓고 있는 겁니다. 참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나라는 집을 두 채, 세 채, 뭐 네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전세를 주든가 월세를 주든가 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비워놓고 있는 집이 절반이에요. 그 다주택자들이.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한 집에 7명, 8명씩 막 이렇게 그 쪽방을 내서 임대를 하고 뭐 그래서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택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부동산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그 부동산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것이 값이 다시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정도 되면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게 아마 다 없어졌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정도 되면. 네. 지금 정도 값이 떨어졌으면 저는 거품이 없어진 상태일 거라고 보는데 거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 가치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 거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경제학적 용어 아닙니까?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주택의 사용 가치, 그걸 근원 가치, fundamental value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벗어나 있는 가격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벗어나 있으면 그걸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거품은 이미 중국에서 거의 다 거쳤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그 근본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본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그 주택에 거주할 사람조차도 이제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왜?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fundamental value, 내재 가치, 근원 가치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금융위기가 되고 금융위기가 되면 은행의 위기로 번져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달러가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게 97년 12월부터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IMF 위기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위기 상황이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미국의 문제, 달러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로 얼마든지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그렇게 금융이 발전해 있지 않아요. 중국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 별로 관계없어요. 중국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연결되어 있느냐?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은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2010년 무렵부터 중국도 금융이 좀 발달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본 자유화도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자본이 막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뜨거 거기서 자본 자유화를 다 멈춰버린 거죠. 다 되돌려놨어요. 중국은 금융시장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이고 중국은 그래서 대외 부채도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또 중국 지방 정부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채는 대외 부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자기네 나라 은행에 진 빚입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의 채권자들에게 진 빚이에요. 중국은 전혀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융 위기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날만 하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 국영은행이 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빚 다 없는 걸로 하자. 부도 안 내놔. 중국 국영은행이 부도 안 내면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중국은 금융위기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이런 뭐 자산시장의 문제가 우리나라로 번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금융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바로 그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과잉 공급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좀 한화해서 좀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일이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지금 다 벌어질 일들인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 산업.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 또 LCD 패널 OLED 패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TV 또 스마트폰 또 뭐 있어요? 선박, 대형 선박들, 또 철강, 석유화학,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잖아요. 이거는요, 전부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모두 다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 기업, 그런 산업들은 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 거의 무한정으로 자금을 갖다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적자 상관없어요. 태양광 패널이 그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데가 추정을 했는데 전 세계의 태양광 패널 수요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게 0.44 기가와트 아워예요. 1시간당 0.4 정도 0.4 기가와트 정도를 수요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발전 능력이 현재 모든 나라의 수요를 다 합친 것만큼이에요, 그게. 그런데 중국 한 나라의 태양광 패널 공급 능력이 얼마냐? 0.92인가 그래요. 전 세계 수요를 합친 것보다도 두 배가 더 넘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 과잉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파산이에요. 그럼 아니 팔리지도 않는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파산이죠. 돈을 못 갚을 테니까. 그런데 중국은 멀쩡해요. 왜? 국영은행이 그냥 다 계속 돈을 대주고 있으니까. 부도를 안 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은 부도 안 나요. 무한정 자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헝다그룹도 그렇고 비구이완도 그렇고 왜 부도가 나느냐. 공산당이 버린 거예요. 거기는. 넌 부도 넌 없어져도 돼. 이렇게 버린 거예요. 없어지면 안 돼라고 하는 산업들은 안 버려요. 그럼 무한정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그 이 기업들 분포를 보면요. 적자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전체 중국 기업의 20%가 넘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존속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 부도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 산업은 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에요, 지금.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부딪혀요. 크게 안 부딪혔어요. 왜? 중국의 실력이 우리나라까지 그 밑단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같아졌거나 우리보다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다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수출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데에서의 수출도 당연히 어려워진다. 예, 당연히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전기차만 보면 아이오닉6의 미국에서 미국 판매 가격이 5만 달러인가 그래요. 예, 전기차 말이죠. 근데 중국의 그 BYD, BYD의 그 저가품 보면 요즘에 9,700달러에 팔리는 전기차들이 있어요. 상대가 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충돌 안 했어요. 아니,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중국하고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제 안 됩니다.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중국, 러시아 시장과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이 완전히 갈라서서 한국이 그나마 이쪽 시장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살 길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게 정말 위험한 문제죠. 중국 부동산 부도도, 네, 보다도. 네. 저는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만이 스스로 알아서 와서 엎드리기 전에는 스스로 알아서 엎드린다면 뭐 전쟁할 이유 없겠죠. 그거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도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정말 부담이 될 거예요. 그 전쟁 안 하고 홍콩처럼 그냥 딱 접수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네. 하지만 저는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중국 발음이 워낙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태자당 중국의 태자당 뭐 샹하이방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태자당이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도 태자당 소속이었어요. 태자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아버지가 중국 건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자식들을 태자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국 공군 대장이 있었어요. 공군 대장 이 사람도 태자당의 일원이었고 시진핑하고 같은 그러니까 같은 계보인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주석이 되는 데에 굉장한 지원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공군 대장을 했던 이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은 지금 못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쳐놨어요. 종신형을 보내버렸어. 이 공군 대장이 시진핑에게 시진핑이 듣기 싫은 소리를 두 가지를 했어요. 그 하나는 뭐냐. 1인 독재 안 된다. 아니 내가 당신을 밀어준 게 1인 독재하라고 밀어줬냐. 그냥 그 전처럼 당내 민주화는 해야지 이 이빨은 소리를 한 거고요. 또 다른 이빨은 소리는 자 내가 군인인데 대만 침공 안 된다. 대만 침공해서 못 이긴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시진핑한테 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국 공산당이 갖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은 거예요. 쳐넣은 명목은 뭐 축첩, 첩을 열어뒀다든가 또는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였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고위직 중에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잡으면 다 잡히는 게 바로 이제 그 이 부패 혐의인데 아무튼 그 사람들 그 부패 혐의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기하고 그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은 다 잡아놓는 거지. 그리고 종신형을 부과를 했어요. 종신형이에요. 거의 사형에 가까운 형을 내린 건데 아마도 대만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가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거기 반대한다고 집어넣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그리고 대만도 대만 사람들 자체가 중국에 가서 엎드릴 생각이 없어요. 대만 사람들이 홍콩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만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중국하고 장사해서 돈 벌고 싶은 거지 중국 사람들처럼 공산당 감시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추어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알아서 엎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공산당은 반드시 대만을 접수해서 중국 영토의 완결성, 국토 통일을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역사의 역사적인 과업인 것이고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전쟁밖에 남는 대안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언제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는 뭐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대만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대만 전쟁이 터지기 전에 한국 전쟁부터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면 당연히 그런 작전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왜?
대만 아니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잖아요. 대만만 있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만을 먹는 건 정말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는 미국인 거죠. 미국이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키나와에 있는 주한 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또 괌에 있는 미군 그리고 그 미국 그 수많은 항공모함들 이런 것들 그 항공모함 한 대가 비행기 90대 이렇게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대는요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이에요. 예. 그게 여러 대 와서 거기서 포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만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과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의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침략하고자 하면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미국의 전력을 분산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전력을 분산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 그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커지는 거고 중동에서의 전쟁이 커지는 거고 또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남한을 공격했다고 하면 그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쟁을 했을 때 당연히 주한 미군이 거기 가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만에서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주한 미군이 당연히 이쪽으로 대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또 제주도 해군 기지에 있는 그 미군 함정들이 또 대만을 지원하겠죠. 당연히. 그건 부담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미군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미군이 두 군데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꽤 전쟁 준비가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꽤 쉽게 미국의 군사력을 이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는 거죠. 네. 항공모함도 그렇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만에서 전쟁을 벌리기도 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이고 정말 걱정을 해야 될 정말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제가 그 우리나라의 산업의 주력 산업의 위기 말씀도 드렸지만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이 해적 케이블들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완전히 섬입니다. 왜? 38, 이 휴전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다 끊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육로로 통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부 해적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해적 케이블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거 끊기면 통신 다 끊기는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주의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건 대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만이 뭐 위성 인터넷을 뭐 스스로 만든다 그러고 뭐 이 다른 나라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하고 뭐 계약을 해서 이 그 비상용으로 뭘 만들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해적 케이블 다 차단됐을 때를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